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좀 천천히 시청자님들한테 좀 이해를 돕도록 좀 슬로우로 했다면 2부 때는 최대한 스피드 있게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게 상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내 종목 궁금한 거나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스피드하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퇴원 6,960원 50%요. 아,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 제가 네. 그 가격에 사가지고 너무 높게 산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이제는 그 본전 오면은 팔려고 했는데 어제 네.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네. 금방 올라갔다가 내려왔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건 되게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제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거 세원.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거 매일 걸어놓고 매매하시는 거 어떨까요? 아, 네. 아직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어요. 근데 신용이 좀 뻑뻑해요. 9%대가 넘어가지고. 근데 네. 테마로 플랫폼 쪽으로 엮여 있어서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엮여 있어서 많이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7,500원 있죠? 7,500원이요? 매일같이 7,500원에 걸어놓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 팔린다 그럼 내일 걸어놓고 근무하면서 못 파는 거잖아요. 네, 네. 맞잖아요. 훅 밀리니까. 네, 금방 왔다가 갔더라고요. 원래 금방 왔다 가요. 이러면 뭐 싸나워서. 그러니까 7,500원에 매일 걸어놓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송소철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제가 네. 삼성생명을. 네. 78,000원에 30%를 샀어요. 네, 네, 네. 근데 산 이유가 저기 실적도 좋고, 네. 그 삼성전자 지분 가치 대비 주가가 싼 것 같아서 매수도 했고 또 최근에 금리도 네. 상승 추세인 것 같아서 네. 샀는데 네. 이거를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러셨군요. 파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여러 가지 호재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보험주 관련주는 언제가 가장 많이 움직이냐면 평상시는 잘 안 움직여요. 삼성전자 지분의 이슈도 있지만 그 보험 관련 업종 자체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라고 해서 그때 많이 움직여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가는 확률이 더 있는 종목 중에 업종 중에 종목이에요. 네네. 그럼 이거 언제 팔 거냐라고 궁금하잖아요. 그럼 네. 파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어느 사람은 뭐 빨리 파는 사람이 어둡게 파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네. 올라가면서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라운드 피겨라고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궁금한 게 8만 원, 9만 원 이 뒤에 공공단이잖아요. 네네. 이 공공단에 사람들이 되게 심리가 되게 강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는 1,000원짜리가 안 팔리면 990원에 팔잖아요. 네. 그거 보시죠. 네네. 그럼 잘 팔리잖아요. 10원 차이인데.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건 9만 원대 넘어가면 또 올라가요. 8만 원대 한번 넘어가고 9만 원대 넘어가면 목표가를 9만 원 잡는 게 나아요. 단기적인 목표가를. 아. 그 넘어간 다음에 또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가면 돼요. 올해 보험 업종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9만 네, 원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네.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저 DB 손해보험이고요. 아, 네. 예, 다만 7,100원에 비중 30%예요. 아, 그래요? 잘 사셨는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똑같잖아요. 이게 왜냐면 사실은 저도 멘토님 팬인데 저희 딸이 멘토님 진짜 찐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출장을 가 있어가지고 네. 저한테 전화를 매주 틀마다 한데 연결이 안 돼서 저한테 오늘 부탁하고 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근데 일단은 작년 7월 말인가 8월에 네. 저희 딸이 제가 추천을 해서 샀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는 좀 그 막 아르바이트하고 지 용돈 모은 돈으로 산 건데 네네. 되게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새 좀 보험 관련주가 좀 예, 네. 그래서 조금 근데 혹시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멘토님한테 전화해보고 자기 팔라면 팔고 팔지 마. 괜찮아요. 보험업종 올해 되게 좋아요. 지금 한창 시장 이슈는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금리 인상에 수혜주는 금융주하고 보험주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되게 있을 거라고 시장 자체가 지금도 막 네. 나스닥이 빠지는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급
그 주가가 막 빠지잖아요. 네. 나스닥이 그래서 빠져요. 그 성장주들은 막 급락 나오는 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손해보험이나 금융주 쪽에 영향이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 자녀분한테 쭉 들고 있으라고 하면 돼요. 왜? 기관하고 외국인들 계속 사죠. 최근에 많이 네. 들어와요. 매 네. 2월 달부터 계속 사고 있어요. 그 금융주하고 보험주 정도로 매집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쪽은 이쪽 섹터 자체는 올해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5만 원 갖고 끌고 가라는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들고 가는 전략을 쓰는 게 나아요. 네, 더 사지는 말고 더 그냥 사지 들고 말고 가라고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의 공부에 전화 주셨어요? 신데카 바이오. 아, 그렇죠. 어떡하냐. 제약 바이오 많이 빠져가지고. 안 봐도 그냥 많이 빠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죠? 네. 어때요? 네. 아니, 계속 한없이 내려가다가 어제 조금 올라갔는데. 네.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가고 비중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18,000원에 10%요. 아, 그래도 높진 않아. 다행이다. 아, 그래요? 네. 아, 원래는 네. 20%인데 10%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아니 뭐라고 높은 데서 샀어 뭐 그럴까? 아니 제약바이오 업종 섹터가 특징이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네. 그러니까 악재를 한 번에 내보내는 경향이 되게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2018년에도 그랬고 2015년에도 막 급등을 했다가 악재가 나오면서 2018년에 레벨업되고 2018년에 떨어져서 2020년에 또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 다운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한 번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좀 사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아,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저 그래프를 보니까 네. 지금 바닥 정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추감해서 조금 해도 될까요? 여유가 있으면 저는 사놓을 것 같아요. 네, 여유는 있어요. 여유 조금만 더 사서 너무 많이 사면 안 돼요.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 한 번에 레벨업이 될 때는 제약 업종도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그냥 끌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약바이오는 뭐 급등할 때는 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다 세카 자체가 떨어질 때는 어때요? 많이 빠져요. 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제약바이오가. 아.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2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네네네. 힘들어도 좀 참으세요. 네, 전문가님 때문에 저 LG 디스플레이 많이 먹고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수익 날 수 있을 거예요. 힘내시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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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죠?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SN 코어. 예, 네, 매수가는요? 8,300원. 비중은요? 20%.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때는 이제 저희가 처음 증권을 시작한 때라서 네. 그냥 좋다고 방송에서 보고 했죠. 아 그래요? 지금 좋은데 이제 좋은데. 아 그냥 지금 조금 저 사갈 수 있으세요? 그럼요. 조금만 10% 정도 사서 목표가를 9,000원 잡고 가져가면 돼요. 어머나.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하단 지금 사면 좋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9,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박스권 매매예요. 밴드 매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네. 하단에서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밴드가 있어요. 이 밴드가 2,000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하단, 상단, 6,000원 하단, 그다음에 9,000원, 그다음에 6,000원에서 반등을 따블로벅 잡고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는 7,000원에서 양봉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9,000원까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사서 가져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네는 이 종목은 지수하고 무관하게 움직일 거예요. 지수가 떨어져도 반등이 들어오는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한 조금 5%라 더 살 수 있으면 사갖고 끌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NK. NK 사셨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2,500원에 20%. 옛날에 이거 정치 테마로 엮였을 때 사셨나 보다. 예예. 엄청 마음고생하셨겠는데요? 뭐 아예 쫓기나 버렸어요. 아 그래요? 20%면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 지금? 예, 가능하죠. 지금 사보세요. 예, 단가 좀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튀어 오르는 자리거든요. 바닥 자꾸 움직이는 자리라 이제 업사이클이에요. 그래서 한 목표가를 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여기는 한 번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 다음에 업사이클, 예. 다운사이클, 업사이클 자리고, 그래서 여기는 조금만 더 사서 위쪽으로 예. 2,000원 정도에 파는 전략을 쓰면 돼요. 이제 움직일 거예요. 예. 들어왔어요. 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예. 5% 정도 더 사서 1,6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예예. 아래보단 위쪽이 더 강해요, 이쪽은. 그러니까 예. 위쪽으로 한번 쏠 때 1,6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고 목표가 2,000원 잡고 한번 이번에는 힘 좀 좀 내보세요. 예,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어느 정도의 공부에 전화 주셨어요? 예, 예, 저기 두산 푸에셀. 아, 두산 푸에셀 사셨어요? 예. 매수가고 비중은요? 매수가가 52,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예요. 아, 그리고 이게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전에 내가 53,000원대에 한번 사가지고요. 수익이 나셨죠? 예, 한 15% 정도 수익을 보고 네. 매도를 했어요. 네. 그 이번에 보니까 갑자기 막 떨어지다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 그날이 5일날인가?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또 올라갈 줄 알고 샀더니 네. 많이 떨어져갖고. 네. 이 종목은 좋은 게 뭐냐면 수소차 관련주로 해가지고 수소차로 많이 엮여갖고 많이 움직였었어요. 실적도 네. 좋고 뭐 퍼포먼스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높아요. 가격 네. 높고 이제 뭐의 자리냐, 조종의 자리예요. 그래서 얘는 반등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얘는 55,000원짜리가 머리대거든요. 거기 못 넘어가면 밑으로 한참 빠져요, 이 종목은. 아... 잠깐 반등이 들어올 때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고 나중에 55,000원 넘어가는 60,000원대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지금은 안 좋아요. 여기서 꺾이게 되면 한참 많이 빠져요. 그래서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아, 얼마 정도까지 반등할까요? 54,000원? 50,000원에서 54,000원짜리 오면 일단은 종목을 바꾸는 게 나아요. 예. 아, 예. 예, 종목을 예. 딱 교체하는 게 하락 파동이에요. 예. 하락폭은 쓰리파동이 나와요. 그 얼리어트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뭐 상승 5파, 하락 3파인데 잘 안 맞아요. 근데 하락 1파는 하락 3파는 거의 맞아요. 3자 꼴로 돌아가거든요. 얘는 예. 들어올렸다가 눌리고 들어올렸다가 눌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 종목은 조정 들어오면 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예, 꼭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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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TG 바이오파마. 아, 이름도 기네. 예, 바이오파마 사셨어요? 매수가는요? 어? 아, 3만 500원에 10%.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그, 아직 신규 상장돼가지고. 네, 네. 아, 9점 찍고서 조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 들어온 것 같아서, 조금씩 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많이는 사지 마세요? 많이 사실 것 같아요. 금액이 클 것 같은데? 아니, 더 내려가면 조금 더 사보려고 그러는데? 예, 더 사지 마세요. 아, 신규주는 이렇게 가격이 정확히 잡혀있지가 않거든요. 가격 이게 싸다 비싸다라고 예.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판단하기에는 가격 이론이 너무 짧아요. 이 종목은 네네. 반등 시 매도하는 게 반등이 35,000원 라인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골밴드라 그래요. 이게 마디비류라고 이 마디를 보고 매매하는 건데 이 대웅 이 신규주들은 그 마디비율이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왜 그러 이 가격이 이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 가격이 싸는가 싸다 할 때 사는 사람 올라갈 때 파는 사람 이 가격들이 형성이 되면서 고점과 저점 신고가 신저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이 밴드에서 움직인다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면 네네. 이 종목이 이게 바닥이 아니냐고 논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스토리가 네.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은 저는 중장기로 조금 가져가 볼까요? 중장기면 또 다른 이거 말고 다른 거 사지 왜 여기에 꽂히셨어요? 아 이게 뭐 전문가들이 몇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TV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 조금 매집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좀 그러시구나. 약간 더 이게 사람마다 내릴게. 분석하는 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제일 줄여야 되거든요.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손실이에요. 네. 내가 여기서 샀을 때 수익 날 수 있는 확률과 내가 떨어졌을 때 손실 날 수 있는 확률을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잣대가 이 가격이 얼마만큼 형성이 됐는지, 하루짜리 가격을 보는 것보다 1년짜리 가격을 보는 게 나을 거잖아요. 평균이라는 길이가, 평균이라는 네. 가격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가격은 네. 3개월뿐이 안 된 가격 가지고 이 논하기에는 조금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네, 신규주 안 해요. 방송에, 방송에 나와서 맨날 하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안 해요. 저는 신규주. 네, 왜 그러면 손해볼 확률이 되게 커요. 왜 그러면 신규주를 잘못 사면 정말 정신없이 빠져요. 아, 그래서 제가 아니면 그때 손해를 많이 봐서 리스크 관리하느라고 맨날 본전이 맨날 본전. 그래도 다행인 거죠. 손해 안 보시는 게. 그래서 이 밴드 넘어서지 마시고요. 35,000원 잡고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 매도 치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수 제가 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워낙 계속 아주 토요일마다 안 쉬고 본게 나 페이단 소리 안 할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예.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빠르요. 빠르 30%. 예, 사신 이유가 있어요? 예, 뭐 좀 괜찮을 것 같이 샀는데 2,600원에 샀는데 네. 뭐 저게 올라갈란가 어쩔란가 지금 뭐 도저히 뭐 감망을 못 잡고 있어서 지금 전화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종목은 사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사지 이런 종목은 안 보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이거 위험해요, 이런 종목은. 아, 파로라는 회사 뭐 태양광도 하고 그다음에 뭐 조류독감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뭐 연결해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그 흔히들 얘기하기에는 좀 안 좋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사신 거잖아요. 그랬구나. 예, 안 좋은 주식. 그러니까 주가가 막 이렇게 빠지죠, 여기. 예. 그러니까 이 주가를 살 때 좀 내가 주식을 잘 모르면 비싸더라도 우리가 다 알 만한 주식 사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아, 이 회사는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아하. 이건 뭐 재무적인 분석도 재무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회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반드시 그냥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아, 없어질 그래요? 수도 있어요, 선생님. 주식이라는 게 상장 폐지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장 폐지가 어떤 것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기업들 있잖아요. 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여기 하한가 막 치고 이랬잖아요. 예. 이건 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뉴스 찾아보면 다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주식을 할 때 아, 내가 돈이 작잖아요. 그럼 2,000원짜리를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알 만한 주식을 사 가지고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예. 이거는 가벼우니까 수익이 빡빡 날 수는 있겠지만 잠무다면 없어질 수 있는 확률도 많아요. 아. 이걸 먼저 시그널 줬어. 하한가 때리면서 이 시그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항상 다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 2,000원쯤이 나오면 팔아야 될까요? 예, 2,000원도 못 반등식 그냥 종목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종목은. 예, 예. 한 얼마 정도나? 그냥 여기 그 1,500원 넘어가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아, 그게 더 낫겠어요? 예, 그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불안해서 이 종목 안 하는 게 나아요. 아, 예. 알겠지? 예, 그렇게 예.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녹색자 세일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매수가구 비중은요? 5만 1,000원에 여기 한 3개월 돼요. 아, 그러셨어요? 많이 빠졌잖아요. 예, 예. 아유, 근데 뭐 4만에 4만 1,000원, 2,000원에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그러네요. 그게.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아이고,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거예요. 그래요. 예, 충청도 분이신가 봐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러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천안입니다. 예. 제가 천안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반갑습니다. 천안역을 2시가 많이 갔었어요. 예. 아, 그러셨구나. 예, 저도 예, 예. 충청도가 고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너무 구수해가지고. 예. 이 종목은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여유 되세요? 예, 여유는 좀 있습니다. 예. 여유 되고 시간 되세요? 예예. 그 엉덩이를 좀 무겁게 하면 그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자리예요. 조정이 다 끝난 자리라 조금 더 여기서 사서 좀 꿀 5% 정도 더 사서 5만 원대까지 홀딩하는 거 어떨까요? 아, 5만 원까지요? 네, 5만 원까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사고 5만 원까지 가서 5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예. 좀 무겁게 가져가세요. 나쁜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는 지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
다른 거 많이 올라간 거보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보는 게 낫는데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정말 많이 조정을 줬어요. 올 1월부터 시작해서. 예, 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반등해 줄 수 있어요. 방송 문의도 제일 많이 오더라고요. 예. 제약바이오 개인들이 많이 갖고 계시니까 좋아요. 좋은 것만 조정을 주는 거다. 업종이 순환매 사이클에 있는 종목이라 조금 더 사서 끌고 가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5만 원 아, 예. 목표가 잡고 5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저 이마트요. 이마트요? 예, 몇 가구 비중이요? 14만 5천 원에 20%요. 아, 그래요? 잘 사셨네. 제가 이마트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그 작년에 네. 그 멘토님이 얘기하시고 이럴 때 조금 높은 가격에 사긴 했어요. 그래서 네. 6개월째 보유 중인데요. 네, 네. 그때도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네. 상담을 해주시면서 네. 18만 원 정도 되면 열려 있다고 네. 네, 맞아요. 조금 더 보셔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제가 조금 기회를 놓쳤어요. 19만 원 정도까지 갔을 때. 네. 근데 요즘 들어서 또 쿠팡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어서 네.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멘토님이 얘기하신 20만 원 정도까지 아니면 지금 가져가야죠. 다른 가격 제가 꿀마트라고 아, 그랬잖아요. 일마트가 아니라 꿀마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6개월이 지나니까 네. 이제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딴 종목들이 많이 받고 있으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쪽으로 옮길까. 그 매도 가격을 어떻게 그냥 하는 어떻게 해야 이게 딱 두 가지 방법이니까 이게 좋은 그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투자의 관점인데 이건 성향은 내가 더 잘 알거든요. 내가 불안하잖아 지금. 야 다른 거로 옮기고 싶다 그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내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 내가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와 수익 채고 싶고 딴 데 가고 그럼 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근데 네. 이제 딴 종목 섹터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네. 지금이 조금 저점일 것 같으니까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그냥 하이닉스나 이런 쪽으로 그냥 또 장기 투자로 한 6개월 네. 미리 들어가는 게 난 건지 네. 아니면 그 수익률보다 그냥 얘기하신 것처럼 꿀마트니까 네. 올 연말까지 보면은 20만 원 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불안해 하시잖아요. 아 이거 딴 데로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 뭐냐면 이게 내 중심이 내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20만 원 갑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 이쪽 갖고 싶은데 그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내 중심이 돼야 돼. 내 중심.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팔지 말으라 해도 팔고 사라고 해도 팔아요. 이건 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좋게 봐요. 앞으로 아직 더 위로 남아 있다고 봐요. 네. 이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못 갔던 업종들을 중심적으로 봐야 돼요. 마트, 쇼핑, 뭐 이런 것들. 지금 보면 뭐 그 보복 심리라고, 보복 소비라고 해서 막 지금 유통업체부터 백화점부터 막 매출이 막 그 기하급적으로 올라가 카드 사용 증가액이 막 들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쿠팡 상장에서 이런 그 온라인 업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쇼핑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좀 더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마트. 그때 저번에 얘기하실 때도 업사이클이라고 네, 좋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네. 조정장에서도 그 업사이클이라는 게 유효한 건가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 네. 네 왜 그러냐면 업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남들이 그 작년에 되게 많이 올라갔던 거는 업사이클이에요, 걔들이 그죠? 네. 그다음에 얘는 작년에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많이 올라가에도 불구하고 다운사이클이었어, 안 움직였어, 그죠? 네. 이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주가하고 반대로 가냐 올라갈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쉽게 시간이 좀 없는데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따 강의 나갈 때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네, 주가 종합지수까지를 펴놓고 그 다음에 네. 이 종목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거꾸로 갔는지 그동안 행태를 보면 흐름이 이쪽에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종합지수가 종지가 올라갔는데 얘는 떨어졌다. 얘는 다운사이클이잖아요. 그럼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주가 그래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 얘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업하고 다운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18만 원, 20만 원까지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더 가져갈 거예요. 제가 갖고 있다면 이 종목을 더 가져갈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잘 판단하시길 바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8시에 예, 그 강연에 가는데요. 이거 업사이클 다운사이클 비교하는 거는 종합지수하고 이 업종 종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와 얘의 상관관계가 어떠냐, 얘가 떨어질 때 올라갔냐, 얘가 올라갔는데 얘가 떨어졌냐, 이 부분을 보고 업사이클이다 다운사이클이라고 얘기해요. 뭐 단순하겠지만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거 가격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는 얘 뭐 보고 얘기하지? 저 전문가는 뭐 보고 얘기하지? 이 안에 메커니즘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수급도 보아야 되고 거래량도 보아야 되고 캔들도 보아야 되고 종목과의 관계, 지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따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밤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종목들이 뿅뿅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를 많이 넣어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 후반전에도 열심히 상담할 거거든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느 정도 구매 전화 주셨어요? 예, 동화 ST에. 아, 동화 ST 사셨어요? 또 떨어졌겠다. 예. 그죠? 예,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매수가고 비중 어떠세요? 매수가 40%고요. 네. 그 116,650원이거든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래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청자님이 주식을 잘 하지 못하시잖아요. 네. 이거 잘 아세요?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한 달 완성반 공부 배우고 있어요, 멘토니까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그게 예.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이냐? 선택지 섰을 때 예. 이 종목을 팔고 다른 걸로 복구할 수 있는 시간과 기술이 있냐 하나하고 야, 나는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시간과 싸움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러면 이 회사는 나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 예. 돈도 잘 벌고. 근데 다만 예. 업함의 사이클 자체가 다운 사이클이라 그래요. 제약 바이오가 힘을 못 받아서 그래요. 예. 그럼 반대로 생각해요. 비중이 지금 너무 높게 사신 거잖아요. 예. 40%면 많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10%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더 사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번에 많이 샀기 때문에 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예. 지금 10%만 갖고 있으면 야, 10%면 내가 지금 10%만 더 살 수 있을 수 있는 비중의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라면 지금 동화 있을 때 좀 더 살 거인데 비중이 높아서 살 수가 없는 거지. 높아도 사도 될까요? 사도 나쁘진 않아요. 제약바이오는 저는 다음 섹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라고 봐서 가격의 예. 메리트가 가장 남들은 제약바이오 되게 나쁘다고 얘기할 거예요. 작년에 제가 1월 달에 셀트리온 막 10만 원, 12만 원 떨어졌을 때 지금 뭐 품어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정말 많이 갔잖아요, 연말에. 똑같아요. 예. 제약바이오는 쌀 때 사놓고 미래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가격이면 야, 그래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 95,000원까지 일단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언제 한 얼마에 사면 될까요? 지금 뭐 8만 원대요? 예. 8만 예. 원대. 근데 비중이 높아서 지금 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50%가 넘어갈 건데 10%만 더 써도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예, 예. 그러면 대응 괜찮겠어요? 내가 버틸 수 있겠어요? 버틸 수 있는 거는 내가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이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회사만 괜찮다면은 회사 좋아요. 아, 버틸 수는 있어요. 버텨요. 그러면 10% 더 사서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아, 그러면 한 얼마에 하면 될까요? 일단 95,000원까지 95,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예. 알겠죠? 그 힘내시면 예. 돼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사면 된다, 그지? 예, 조금 더 사도 되죠. 화요일 날, FOMC, 예. 미국 FOMC 끝나고 화요일 날 어떻게 지수가 움직이는지 월요일, 화요일 날 보고 한 수요일 예. 정도에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일 정도에? 예, 월요일, 화요일 날 미국 FOMC를 보고 시장이 예.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제약바이오 그때 좀 늘려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가격대 예. 8만 원대, 예, 8만 원 밑에, 8만 원 정도 오면 예, 그렇게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손절을 할까요? 그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류의 국물에 전화 주셨어요? 인바이오젠이요. 아, 이 개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다 제약 바이오 때문에 큰일이다. 그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115원이에요. 60%요. 어우, 수익 나셨는데요? 딱 따라갔나 보다. 아니요. 한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네, 샀는데요. 이거 추천 받았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그냥 계속 그냥 보고 있다가 그냥 바닥인 것 같아 가지고 매도 10점이 궁금해가지고요. 팔아야지 그냥. 팔아야지. 아, 어제 네. 사실은 매도 걸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취소했거든요. 팔 때는 있잖아요. 네. 팔 때는 어떻게 파냐면 걸어놓지 말고 그냥 밑으로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있잖아요. 50원, 10원 때문에 막 쭉 네. 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 네. 매도할 때 그냥 걸어놓지 않아요. 그냥 바로 밑으로 팔아버려요. 어차피 팔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 10원 더 먹고 5원 더 먹자고 수익 더 나자고 걸어놨다가 안 팔리고 쭉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네. 그 어차피 팔고 화끈하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걸어놓지 말고. 월요일에 팔아요. 네, 네. 네, 팔아요. 거래가 아, 네. 좀 불안한데 여기서는 수익이 되게 네. 많잖아요. 네. 챙겨요. 챙기는 게 제일 나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지론이 수익 났을 때 챙기자는 지론이에요. 아, 네. 예,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솔루에타라는 그 종목입니다.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그, 5,400원이고요. 네. 비중이 33%.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네. 그게 이제 25% 정도인데요. 지금 8% 지금 물타기 해놨습니다.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네. 예, 딱 보니까 누가 사라고 하는 종목이네. 뭐, 네, 뭐 어쩌고 저쩌고 내용 있다고 막 사라고 했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전화 받고 그 샀습니다. 맞잖아요. 이거 누가 막 아 이거 좋은 거 내 재료 있으니까 사라고. 이게 딱 누가 그리는 종목이에요. 네. 누가 들어와 있어 이거 만질라고 막 들어와 있다고 이거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막 소문내기 시작해. 얘는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예.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더는 사지 말고요. 쭉 들고 가면 괜찮아요. 놀림하고 아, 있어요. 누가 만지는 그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아, 만진다고 예. 그러거든. 흔히 만진다고 그러는데 누가 만지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세력이 아, 들어와도 장난치는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도 막 사면 안 돼요. 왜 6,000원 넘어가면 이쪽으로 많이 열려 있거든요. 예. 5,500원까지는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아, 네. 너무 그렇구나.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고 5,500원 넘어가면 이쪽으로 한 번 더 있으니까 5,5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 지금 놀리기니까 지금 누르고 있을 거. 누르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올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아, 알겠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네.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아, 전화를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느 종목이세요? 타산 네트워크인데요. 네. 나 선생님하고 한 몇 달 전부터 통화를 하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오늘.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전화. 아이, 대통령하고 통화하기가 더 힘들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전화가 진짜 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엄청 많이 밀려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타산 네트워크 형이 매수가구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200원에 네. 30%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네요. 5G가 지금 최근에 네. 많이 못 갔어요. 네. 많이 힘드시죠? 네. 그럼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모름께 쳐보자고 내가 네. 나이가 많거든요. 네, 그러시구나. 근데 끌고 가야 돼요. 그 5G는 5G는 그 근간이 돼요. 근간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남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통신 쪽이에요. 그 중에서 장비라고 얘기하잖아요. 5G는 그 자율주행차도 연결돼 있고 4차 산업도 연결돼 있고 이 근간의 중심에 서 있는 게 5G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실적이 작년부터 안 나왔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지국을 달라면 어디다 달아야 돼? 이렇게 안테나를 달라면? 예, 예. 옥상에다 달아야 되잖아, 이렇게. 예, 높은 데다. 예. 높은 거에다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 예. 옥상을 사람들이 열어주질 않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설치가 그래서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주가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좋아질 겁니다 했다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것도 이 5G 관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5G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얘가 예, 그 구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걸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차나 전기차나 뭐 여러 가지 뭐 4차 산업혁명 그런 중심에 서 있는 게 통신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5G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팔지 말고 두고 가는 거 어떨까요? 그 팔 수도 없어요. 사실 팔지 마세요. 예. 팔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예. 욕 먹을까만이 말은 안 했는데 작년부터 이거 계속 13,100원은 150원 100원에 예, 예. 사가지고 나 욕 먹을까만이 30%를 하겠는데 사실은 100%로 예. 다 사버렸어요. 제일 나중에 산 것이 예. 내가 한 달 전에 산 것이 12,200원에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좋다고 해서 작년에 네. 13,000원대에 네. 한 70%를 사놔갖고 네. 더 빠진 게 그냥 12,000원, 12,200원에 내가 30% 네. 더 사갖고 네. 100%를 만들어놨고 이게 팔도 못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네. 차다가 햇바닥 끄면 물어본다니까요. 아, 그래 힘 좀 더 내세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떨어질 때 있으면 올라갈 때 있으니까 이 근간이 되는 그 이렇게 앞으로 산업이 어떤 것으로 형성이 되냐 따라서 영향이 있는 종목과 영향이 없는 종목인데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좀 더 들고 가셨다 12,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전화 연결 안 되면 꼭 다산 네트워크스 100% 어르신이다 라고 얘기하면 연결될 거예요. 그렇게 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과 비중 매수가요? 삼성 SDS. 삼성 SDS 매수가? 예, 40%요. 208,000원이요. 아, 40%요? 좀 빠졌네요. 그죠? 예, 이걸 계속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이렇게 낮춘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궁금해서요. 혹시 여유 자금이세요? 아니면 여유 자금이 아니세요? 여유 자금이에요. 그다음에 많이 가져갈 수 있을 수 있는 금액들인 거잖아요. 예. 그냥 올해까지 들고 가세요. 올해까지요? 네, 그냥 삼성 SDS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기업에 대해서 삼성 SDS가 뭐 하는 기업이에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죠. 자동화. 예,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쪽은 삼성 SI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전산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더 들어가면 블록체인 아세요?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아니요? 기본적인 원리, 블록체인과 네. 디지털 센터라고 해요. 데이터 센터라고 그래요. 데이터 센터. 이런 거 구축할 수 있는 회사예요. 알짜 기업이에요. 수익도 많이 나고 돈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보는 회사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삼성 그룹 내 SI, 그러니까 인프라를 만드는 그냥 그 프로그램 업체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 안에는 알짜 기업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 SDS가 내가 뭐 한 뭐 1년, 2년, 3년 정도 내가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삼성 SDS가 되게 적기예요. 아, 좋아요. 지금 뭐 사도 돼요, 그러면? 아, 좋아요. 네.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 돼요. 단기적으로 보면 안 돼. 이거 뭐 단기적으로 막 얼마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S라고 봐요. 삼성에서 가장 그 저평가의 국면에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삼성 SDS라고 그래요. 아, 네. 좋아요.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그냥 네. 아, 나 땅 샀다 생각하면 땅은 하루 만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네. 6개월 후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네.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 왜 어디 안 도망가니까 땅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고정 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성 네. SDS 고정 자산 생각하고 끌고 가면 돼요. 알겠죠? 아, 네. 그래서 20만 원 넘어가면 꼭 전화 한번 주세요. 20만 원은 잠깐만요. 22만 원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쭉 들고 가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우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과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우리 들 때야 14,100원에 있어요. 예, 그래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 사라고 그랬구나. 아, 누가 문자 보내주셨는데 잘못 보고 샀는데
계속 떨어지거든요. 문자로 왜 준다고? 이게 잘 우리 생각해야 될 게 공짜의 점심은 없어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짜에는 책임 있게 마련이에요. 공짜로 네. 받은 거잖아요. 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정보를 줬을까? 왜 나한테 핸드폰에 문자가 왔을까라고 의심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잘 몰랐어. 처음 할 때니까. 네. 네. 그 몰라서 한 거지만 나한테는 손해인 거잖아요. 네. 이제 하지 마세요 그거. 왜 나한테 공짜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다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어렵잖아 지금. 이런 종목들은 진짜 어려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재료 만들어서 끌어올리고 하는 종목이라 되게 네. 어려워요. 알겠죠? 네. 시가총액 네. 자체가 조그만 거라. 근데 지금 네. 팔지 말고요. 한 번 더 네.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나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더 사지 말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다가 네, 12,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한 몇 개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면 12,000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식 네. 막 사지 마세요. 그리고 네. 이런 종목 사지 마요. 이 시가총액 조그만 거나 막 주가가 막 급당락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지나가다 사람들이 우리들 제가 알아요라고 뭐 거의도 몰라요. 근데 네. 삼성전자 알아요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네. 여러 사람들이 알만한 기업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주식을 잘 모르기에. 예. 알겠죠? 예, 조금만 더 돌고 있다가요. 12,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보유한 주식은 카카오 주식이고. 카카오, 예. 네. 41만 3천 원에 주식 보유를 해서 현재 한 8개월, 1년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는 95% 정도 가지고 있고, 네. 액면 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듣다 보니까, 네. 네,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은, 네. 네. 예, 좀 수익을 보고 나왔다가 액면 분할 좀 기다려봐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투자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전문가님들도 다 달라요. 네. 분석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네. 저희 관점, 제가 보는 시장의 뷰는 저는 네. 높은 거 절대 안 사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성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더 올라 더 많이 갈 수 있고 카카오에 대한 퍼포먼스를 아직 더 많이 막 뭐 뱅크도 있고 페이도 있고 모빌리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서 성장성은 있어요. 네네.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이 밴드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공간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네네. 이 밴드 상단이 50만 원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를 뚫고 넘어가야 또 다른 시세가 나와요. 네네. 근데 이 위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이 환경적 요소가 믹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미국의 막 구체 금리 때문에 막 나스닥 성장주들이 막 급락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성장주들이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을 줍니다. 네. 주지요. 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자리 때는 저라면 뭐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네. 저는 챙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여기서 더는 위쪽으로 안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위는 살아있어 아직까지요. 위쪽으로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 분위기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위쪽보다는 네. 한 번 더 쳐질 수 있는 자리대다. 저라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을 챙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기다릴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챙겨보고. 네, 나는 흐름을 보고 기다릴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런 거는 성장성이 화두가 되는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가장 그 전략적으로 싸울 때는 얼만큼 싸게 살 수 있느냐에 이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잖아요. 내가 똑같은 가격이면 앞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좀 더 가격이 쌌을 때 기다렸다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떨어질 때? 그죠? 네. 그 이번에도 42만원까지 떨어졌다 올라왔잖아요. 네. 그 포인트를 잡는 게 낫겠죠. 그래서 졌다 폈다 하는 매매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토입니다. 예, 왕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신성 ENG 때문에 신성이요. 전화 드렸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매수가는 3,55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그냥 홀딩하세요. 다
답이 아, 없어요. 그럴까요? 그냥 가져가. 무조건 가져가. 신재생 네. 에너지는 정책이에요. 정책주는 우리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영어 들어봤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번에 그 바이든이나 우리나라 정책 중에 신재생 에너지 정책 정도를 항상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산업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커질 수 예, 있겠죠? 그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태양광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좋아요, 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묻어놔요, 네. 그냥. 그냥 다음에 언제 전화 주냐? 6월 달 있잖아요.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들어갈 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묻어놓으세요. 그냥 비중도 크지도 않고 딱 좋아요. 그냥 이걸만 갖고 그냥 한번 가보자라는 코멘트 드릴게요, 그냥. 알겠죠?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 정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냥 좀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보자고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봐요. 상반기 때 6월 달 딱 끝날 때 정도에 전화 주세요. 가격대는 예. 4천 원 넘어갈 때 전화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트입니다. 아, 예,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에 전화 주셨어요? 하나 솔루션이요. 아, 그 매수가 비중이요? 56,700원에 20%. 아, 그래요? 예. 아, 좀 이렇게 높게 사셨을까? 아, 그때 최고 고점에서 들어갔어요. 예. 이거 보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무조건 가격이에요. 내가 뭐를 살 때 네. 가격이 싼 게 좋아요. 똑같은 거라면 가격이 싼 게 좋아요. 비싼 게 좋아요? 싼 게 좋겠죠. 똑같은 제품이라면 그럼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그게 우리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인 거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기 위해 사람은 주식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비싼 게 더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들만의 영역이에요. 테크니컬 부분과 여러 가지 업황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의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리포트를 보면 아, 이 가격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재무학에서 이 앞으로의 가격의 이론을 형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공식들이 있어요. 이 회사에 돈이 얼마나 벌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수적계 개념들이 딱 남아요. 근데 하나솔루션 같으면 목표가가 되게 높거든요. 사람들이 왜? 돈을 잘 버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시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가 5만 6천 원에 꼭대기에 샀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더 수익이 더 나야겠어요. 더 좋은 게 있어야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더 좋은 게 나올 게 있어요. 먼저 다 반영했는데 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죠? 4개월 됐어요. 주식한 지 4개월. 그게 합리화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4개월 됐으니까 봐주세요. 이렇게 안 통해요. 주식시장은. 그렇죠. 맞잖아요. 내가 4개월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돈의 흐름 속에서는 저 얼마 안 됐는데요 라고 명분이 될 수가 없어요. 모르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요? 그쵸? 그렇죠. 예, 예. 맞죠. 그럼 뭐를 해야겠어요? 뭐를 하면 좋을까요? 공부해야 되죠? 예. 공부는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따로 전화 드릴게요. 예. 이벤트 당첨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 이 종목 다음에 왜 사지 말라는 건지를 우리가 배우면 돼. 이 종목은 반등들은 5만 원대 내 한번 정리하시죠. 아, 5만 원대요? 네,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팔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사면 돼요. 왜 사지 말라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제가 드릴 테니까 전화 따로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더 많은 분들 상담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해 너무 죄송하고요. 이따 밤 8시에 강의를 할 때 많이 오셔서 시장을 보는 눈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힘내시고 다음 주도 큰 성과 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